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의 만약에 상사로 모시겠냐고 물어보면 다 싫다잖아요 지금. 아니 저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똑부신 거예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 근데 사실 우리는 약간 멍부도 싫고 뭐 뭡니까? 우리가 제일 원하는 상사는 똑똑하지만 좀 게으른 상사. 그렇죠, 그렇죠. 그 디테일 약하고. 디테일 약하고. 예, 디테일 아니, 그래도 일을 막 해도. 네. 가야 될 방향을 그래도 좀 알려주는 리더라면 일 힘들어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만 막 시키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아, 이러면 너무 힘들죠. 근데 세종은 그런 경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세종한테 제발 좀 주무십시오. 그 유명한 게 자치통감 강목을 이제 주석하는 작업을 하는데 집현전에서 하루에 주석한 분량을 왕한테 드리면 그거를 새벽까지 교정을 봐서 그걸 돌려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현전 학사들이 일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퇴근을 못하죠. 그렇죠. 상사가 지금 네. 그거 불키고 이거 보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좀 일 그만하시고 주무세요. 잠 좀 주무시라고. 정말 그때도 그런 얘기. 양녕대군이 넌 가서 잠이나 자.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신숙주가 집현전에서 퇴근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냥 그래서 엎드려 자잖아요 결국은. 그 네. 네. 또 세종께서 또 왜 오셔? 오셔가 또 검사하시잖아요. 맞아요. 집에 갔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아니 저 오래전에 진짜 그 막내 제작부 생활할 때 우리 대표가 시나리오를 외워요. 본인은 진짜요? 막 시나리오를 외우면서 너는 왜 못 외우냐고 애정이 없는 거 아니냐고 애정. 어떻게 외워요? 자기가 똑똑한 거지 엄청 힘들었어요 그 사람.